드디어 2019년 9월 30일 9월이 끝나는 이날 마지막 성우 배정 대기 아이돌 나탈리아의 성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신인이 배정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생각과 다르게 이번 나탈리아의 담당 성우님은 우리의 예상을 다 뒤집어 엎고 엄청난 경력직이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이쿠타 테루, 소속은 킹즈 에비뉴 소속으로 2013년부터 활동을 해오신 베테랑 배우로 CM이나 뮤지컬에 영화, 드라마까지 출연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업계의 다양한 종류의 연기를 해오셨으며 주로 맡은 역은 이케맨 쪽의 보이틱한 역을 많이 맡아오신 분이십니다. 성우로서의 시작은 작년 2018년의 시작, 애니메이션이자 게임, 거기다 뮤지컬까지 있는 작품 소녀가극 레뷰 스타라이트와 레뷰 리라이브라는 게임에 이스루기 후타바 역으로 활동, 게임과 애니메이션 이전 뮤지컬로도 활약을 하신 배역이십니다. 배역은 메인 캐릭터 위치에 후타바 역을 해왔으며 레뷰 역시 같은 아이돌 분류로 연극과 게임, 애니메이션으로 존재하는 비슷한 장르라 경력으로 활약한 전적과 함께 레뷰 시리즈에서 음반 활동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여태 배정받은 3명은 경력은 가지고 있어도 성우 업계에선 신입이며 그다지 큰 활약도 없었던 것에 반해 이번 테루씨는 7주년 나고야 라이브를 노려서인지 아님 마지막 멤버인 만큼 화려하게 준비하려고 해서인지 연기 쪽으로 베테랑인 경력직을 데리고 오셨네요. 후타바로서의 성우 경력이 있다고 해도 후타바는 후타바, 나탈리아는 전혀 다른 존재. 먼저 나탈리아를 알아본 다음 목소리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죠. 나탈리아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가 이제서 패션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출신지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로 해외파 출신 아이돌입니다. 갈색 피부에 라틴계 소녀라는 점으로 승부하는 순수 브라질인 아이돌로, 뜨거운 나라에서 온 아이답게 언제나 밝고 적극적이며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프로듀서가 좋다거나 결혼하자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역시 해외에서 살다 온 아이라 그런지 일본어가 많이 서툰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지고 괜찮아지는 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본어를 교육해주는 사람이 이치하라 니나라고 하네요. 청순 발랄한 이미지의 소녀지만 14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우월한 몸매가 특징으로, 레어카드 투쿠노에 보여주는 이미지는 새끼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어 청순한 이미지와 섹시한 이미지를 겸비한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탈리아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다갔다죠? 이츠쿠르코노って、ワクワクしながら待ってたんだ。 プロデューサーは頑張り屋さんだからな。今日もナタオリアのためにお仕事いっぱい頑張ったんだ。そうだよね。ナタオリア、知ってるぞ。ありがとな、プロデューサー。やっぱりプロデューサーは、ナタオリアの大好きな、ダーリンだよ。ありがとの、ハグしてあげるぞ。はい、万歳。みんなに見られちゃうから、 ダメ? 恥ずかしがり屋さんだな。わかった。ハグは我慢するね。お礼したかったな。あ、そうだ。プロデューサーにサプライズがあるんだ。へへへ。なんだと思う?正解、知りたい?正解は、ハロウィンパーティーに招待だ。プロデューサーを楽しませるってみんな準備したんだぞ。ゲストハウスでパーティーやるんだ。だから絶対遊びに来てね。可愛いコスチュームのナタオリアがメロメロにするよ。楽しみにしててね、プロデューサー。와, 이거 엄청난 갭을 보이는데요? 성우로서의 첫 캐릭터 이스루기 후타바의 경우는 목소리가 보이시하며 터프한 면을 보이는데 나탈리아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탈리아 본연의 성격과 모습을 잘 매치시켰다 할까? 특유의 하이텐션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거기다 연기 면에서 안정적인 모습까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일본어를 잘한다 정도? 나탈리아는 일본어가 많이 서툴다는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의 나탈리아는 발음 면에서 늘어나는 부분을 일부러 강조한 것 같고 대사는 일본어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일본 게임이다 보니 대사와 언어적 면에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툴다는 이유로 이상한 발음으로 말하면 그게 또 오히려 나탈리아가 제대로 노래를 부를 때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일상적인 대사에서 유저들이 못 알아듣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세세한 부분 빼면 연기 면에서 나탈리아의 귀여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총성 성우 배정 아이돌 나탈리아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실 업데이트된 당일 올리려고 했는데 역시 이번에 배정받으신 테루씨의 경력도 있다보니 이것저것 더 조사하다보니 하루가 지나버렸네요. 막상 만들어진 영상의 질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풍부한 것 같진 않지만요. 이제 모든 총성 멤버들이 배정을 받았고 이번 11월 라이브에 나탈리아로 테루씨가 등장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